그럼 뭐라고 했어요? 다행히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물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물어보고 내리니까. 러시아로 본인 소개 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온 소년제입니다. 저는 세계 5위입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Янже. Я занимаюсь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гимнастикой. 우와나마나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지. 맞는 사람이니까. 제가 중국말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처음에는 친구도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이제 다음날 몇 시에 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아침에 이제 체육관 혼자 가서 네. 기다렸죠. 몇 시에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네, 그때 연락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체육관에 딱 들어가는데 정말 기본적인 아 신발은 뭐 어디다 놓고 어. 탈의실이 어딘지 어. 이건 아무것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네, 그 선수들이 저한테 나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신경을 써주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이 힘들기도 했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 다 러시아 선수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들도 있는데요. 그 한국 선수도 있었어요? 아니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선수들인데 다 이제 러시아어를 사용해요. 그 친구들은 솔직히 정말 외국인은 저밖에 없었죠. 동양인 딱 혼자 있었어요? 네. 야, 와, 그럼 다 의사소통이 되고 손흥민 선수는 네. 안 된 거예요? 네, 네. 영어를 또 못하더라고요, 친구들. 텃세 없었어요, 텃세? 처음에? 아무래도 처음에 딱 갔는데 저희 매트가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러시아 선수들이나 외국 선수들 음악 맞출 동안 저는 이제 끝에서 이제 연습을 했죠. 연습을 하다가 그냥 이제 비키라고 조심하라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매트 밖으로 다시 나갔다가 와 진짜로요? 네 나가서 이러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고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먼저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눕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러시아 선수들 체육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 진짜 서럽겠다 근데 가끔은 진짜 서러울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못하게 한 거 없어요? 매트 말고 또? 걔네들이? 그냥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저희가 몸을 푸는 운동이 있어요. 이제 발레 형식을 빌려서 하는데 이렇게 바에서 이렇게 쫙 일렬로 서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약간 1등 하는 애들이 앞쪽에 서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갔는데 저 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끝으로 가서 하고 뭐 바도 아니고 제대로 이제 잘 안 돼 있는 데서 그런 식으로 혼자 막 했죠. 혼자 이렇게 하다가 점점 지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앞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약간 그쪽 앞쪽에서 네. 하고 있어요. 이야. 지나가 뭔데 뒤로 가라고. 잘 먹었어요, 러시아에서는요? 그냥 러시아 음식 먹었어요. 빵도 있고 뭐 감자 같은 거를 자주 먹더라고요. 아, 맞아요. 근데 러시아 음식은 또 한국식이 아니어서. 그렇죠. 서양식이 더 약간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다이어트할 때. 저희가 러시아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체중을 맨날 쟀어요. 아침 저녁. 모든 선수들이 그래서 그거를 네. 또 재서 체육관에 붙여놔요. 아 코치 선생님 볼 수 있게. 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빠지면은 이제. 초록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찌면 빨간색. 빨간색으로 이렇게 꺼놔요. 그리고 빨간색이 있는 날은 이제 힘들죠. 선생님한테 혼나고. 훈련량도 많아지고. 네, 훈련량 많아지고. 또 1kg도 아니고. 이제 막 100g, 200g. 그런 거 같이 체크해요? 다 저거 0.1kg 늘면 그것도 는 건 는 거니까. 0.1kg는 옷 살짝 무거운 거 입으면 0.1kg 느는 거 아닌가요? 네. 저한테 막 코치님이 한번 너 여기 먹으러 왔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한 100g 쪘는데. 저 되게 서러운 거예요. 그렇죠. 100g 쪘는데. 아 정말 서럽다 이렇게 막 그런 체중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요. 자극제지요 그런 얘기들이. 그 이유는 진짜 먹으러 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운동 끝나고 물 먹어도 200g은 그냥 찌잖아요. 그렇죠. 네. 운동이 끝나고 목이 너무 말라서 막 페트병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그 500을 이제 저녁 체중 재는 시간까지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움직일 힘은 없으니까 이제 사우나를 가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땀으로 빼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올 시즌에. 그래서 런던 올림픽 전에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한 500g 정도는 떠도 된다. 500g? 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봤어요 선생님이랑. 아니, 뭐.